안녕하세요. 홍어사구이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사건, 적어도라는 그러한, 수학 용어로 봐도 좋습니다. 그렇죠? 적어도. 왜냐면 적어도는, 여러 개 중에서 단 한 개만 만족해도 되는 거거든. 적어도 하나를 만족하라는 얘기는, 적어도 하나를 만족하라는 얘기는, 여러 개들 중에서 단 한 군데, 하나만 만족해도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만 만족하는 거를요, 배반사건 나누어가지고 다 생각하는 게 너무나 골치가 아프다.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하라고, 직접 풀다 막히면은요, 뭘 생각해라? 전체에서 그렇지 않은 것들, 여사건, 그렇지 않은 여사건, 전체에서 여사건을 구해서 빼주는 방법을 써봐라. 적어도는 여사건 암기하지 마시고, 왜 적어도란 말이 나오면은요, 여사건이 떠올라야 되냐를 이해를 해야 되는 게 핵심이 알겠어요? 적어도란 말이 나오면 왜 직접 풀기가 힘드니까 그러니까 여사건을 활용하자 이게 핵심이라고 자 문제 풀면서 언급하는데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사건은 상당히 자주 나온다 네, 꼭 적어도란 말이 없더라도 여사건을 언제 쓴다고요? 언제 쓴다 여사건을 어떻게 활용해? 직접 푸는 게 너무나 짜증나 젠장 그러니까 전체에서 여사건 그 나머지 사건들 해당하는 사건의 나머지 사건들만 생각해 가지고 전체에서 그런 걸 제거해 줌으로써 처리할 수 있는 방법 그 풀이 기법을 익히는 게 중요하다 적어도는 그러한 여사건을 푸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그러한 문제 드린 것이고 문제 풀면서 얘기해 볼게 자 사일런트에 있는 여섯 개의 문자를 일로 나열할 때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오는 거야 일단 이거 볼까 SI 뭐야 이거 LENT요 그쵸 사일런트 뭐 이게 있는데 그쵸? 자 여기서 자음 모음 구분해 보면은 지금은 일단 모음의 개수가 몇 개가 안 돼 그치? 왜냐면 봐 I하고 이 두 개거든 이제 요걸 한번 설명해 볼게요 지금 모음이 I하고 이 두 개밖에 없어 그쵸? 자음은요 자음은 S, L, N, T 네 개가 있죠 자 자음은 네 개 모음 몇 개? 두 개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근데 문제에서요 이 여섯 개의 문자를 나열 시켜볼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나열할 때, 양 끝에, 적어도 한쪽 끝에, 적어도 한쪽, 이쪽, 양 끝에 이게 세팅되는 건데, 양 끝에, 적어도 한쪽 끝에는 모음이 오는 경우입니다. 모음이 오는 경우, 그렇죠? 한번 볼게. 자, 1번. 이거 직접 한번 풀어보죠, 직접. 자, I가, 양쪽에 모음이 다 와도 상관없죠. 적어도 하나만 오면 되는 거니까 양쪽 끝에 다 모음이 와도 상관없어. 그런 게 되는 게 뭐가 있죠? 이렇게 되는 거죠. I, E 또는 E, I 이게 뭐야? 이게 뭐냐면요. 예, 이게요. 셋, 네 개죠. 이게 양쪽 끝에 다 모음이 오는 겁니다. 다 모음이 오는 경우 I, E, E, I 두 가지 했겠네요. 그래서 두 가지. 다음에 이제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오는 거니까 I만 올 수도 있고 E만 올 수도 있죠 그렇죠? 세 번째로 I만 오는 경우는요 I만 이렇게 I가 앞에 올 수 있죠? 앞에 오고요 뒤에는요 꼭 굳이 모음이 오지 않아도 돼요 왜요? 적어도 한쪽 끝에만 모음이 오면 되는 거니까 모음 하나 왔잖아 그렇죠? 됐어요 또 I가 맨 앞에 올 수도 있지만 네 번째요 I가 어떻게 I가 맨 뒤에 올 수도 있죠? 그죠? 이렇게 또요 다섯 번째요 이번엔 E가 적어도 한쪽 끝에는 모음이 와야 되는 거니까 E가 맨 앞에 올 수 있죠 나머지는 좀 막 세워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다음에요 여섯 번째요 또 E가 맨 뒤에 올 수 있죠 이건 막 세워 상관없어요 그쵸? 이런 것들이죠 그쵸? 그죠? 단 근데 이때는 여기에 이제 뭐가 오면 여기에 2가 오면은 얘랑 중복되잖아, 그쵸? 중복되니까 여기는 절대로 뭐가 오면 안 돼요? 여기는요, 2가 오면 안 돼요. 2는 여기면 안 돼요. 2를 제외해야 돼요, 그쵸? 여기도 절대로 2가 오면 안 되겠어. 그러면은 얘랑 중복되니까. 여기도 절대로 뭐가 오면 돼요? I가 오면 안 됩니다. I는 오면 안 돼요. 그래서 I가 오면 안 돼요. 이렇게 나누어 띵킹 시작한다. 봐요. 이거 오는 건 뭐 I 왔을 때, 이때죠? I 왔어요. I 왔으면 여기 자리 잡으면 한 가지. 4팩토리야. 4팩토리아 얘도 마찬가지죠? 한 가지 4팩토리아 이렇게 끝나는 거야 그쵸? 이런 경우는요 I 한 가지죠 I 한 가지 온다 여기는요 E가 오면 안 돼요 E가 오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올 수 있는 건 이제 E를 빼놓고 4가지 여기 4가지 올 수 있죠 E가 오면 안 되니까 4가지 여기 E가 와도 되죠 나머지 3개하고 여기 4팩토리아 이렇게 그쵸? 따라서 4 곱하기 4팩이니까 4팩 곱하기 4팩 할까요? 이해 갔어요? 다시요
여기 I하고요. I가 맨 앞에 오고 여기 E가 오면 안 돼. E가 오면 안 되는 상태. E가 아니고 다른 애가 와야 돼요. 그러니까는 I가 오고 S, L, N, T 중에 하나 자음이 온 다음에 네 개 중에 하나 온 다음에 나머지 이제 나머지 E를 포함한 나머지 자음 세 개를 나열하는 것 사팩토리얼. 네 가지 먼저 잡아놓고 사팩토리얼. 얘도 마찬가지로 네 가지 한번 잡아놓고 사팩토리얼. 얘도 마찬가지야. 똑같아 이제 그쵸?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이게 하나의 케이스 똑같고 케이스 똑같고. 사팩은요 24가지요. 얘 사팩이 몇 개에서 하나 사팩이 지금 사팩인데 하나하나 4444 16에다 17 18 18 곱하기 4팩토리아 그래서요 18 곱할 막 24 24 8 43이 나오면 43이 예 4 24 8 20 432가지 직접 풀었습니다. 직접 푸니까요 432가지 5번 정답이 되겠어요. 그렇죠? 상당히 괴롭죠. 괴로워. 왜? 아, 일단 배반사건 나누는 것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 중복되지 않게끔 처리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지금 직접 푼 거거든. 어? 그러니까 이거 말고 오늘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야. 왜? 직접 풀라고 하니까 이렇게 배반사건 나누는 것 자체가 힘들고 계산이나 뭐 쉬워쉬워하게 하겠지만 아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면 어떠냐 이거죠. 그냥 얘를 막 나열해. 전체 나열한 거 막 나열한 거 600토리알에서 이번에는 이렇게 하는 거지. 아예 그러면은 양쪽 끝에 다 뭐가 오는 거야? 모음이 아니라 자음 오는 경우를 이 경우를 빼주면은요 그러면은 빰빰 정답이 나오지 않을까. 이게 여사건을 생각한 거라고. 그러니까 직접 푸는 게 안 되는 게 아니라 너무 짜증나고 힘들어. 특히 적어도란 말이 나오면은요 적어도 하나만 만족하면 되기 때문에 둘 다 만족해도 되고 적어도 하나 만족하는데 이거 중복되지 않게 처리해야 되고요. 이렇게 이런 경우를 생각하는 게 너무나 짜증나니까 어떻게? 아 직접 푸는 게 짜증나니까 전체 경우 6팩토리알에서 양쪽 끝에 자음이 오는 경우가 적어도 하나가 모음 오는 경우에 반대되는 여사건 나머지 사건이니까 이 경우를 풀자 이거지. 그치? 그러면 이 경우 몇 가지인데? 봐. 여기는 네 가지, 몇 가지, 세 가지. 왜? 자음이 오면 되는 거니까. 4, 3한 다음에요. 나머지 자음 두 개 빼놓고 두 개, 두 개. 4팩은 마음대로 돌려도 되겠죠. 이게 어떤 경우야? 이게 세팅! 이게 4팩 24 곱하기 4, 3, 12요. 요 경우 2, 4, 5, 2, 4, 2, 4, 288가지. 즉 자음이 양쪽 끝에 오는 288가지죠. 그쵸? 전체의 경우 전체 막 나열한 거에서 자음이 양쪽 끝에 오는 경우를 빼주면 적어도 한쪽 끝에는 모음이 오는 경우만 남지 않겠냐. 이게 적어도란 말이 있을 때에 직접 풀기가 곤란해서 여사건 전체에서 여사건을 빼주는 이유가 되겠다. 그쵸? 6팩은 6 곱하기 5팩이죠. 5팩은 암기하라고 얘기했어. 맨날 곱하지 말고 5팩은 120이야. 120에서 6 곱하면 720이죠. 따라서 그래서 정답은요 네. 720에서 288 빼주면 432가 나오겠네요. 빰빰 그쵸? 정답은 똑같이 나오는데 당연히 이제 앞으로 이런 문제 나왔을 때는 요 왼쪽 방법을 쓰는 게 좋지 않겠냐. 왜? 직접 풀기에는 너무나 짜증나고 힘든 과정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 제끼는 것도 짜증나고. 쌤 말 이해 갔지? 오케이. 야, 적어도란 말은요 가장 이렇게 여사건을 써주는 전체 여사건을 빼주는 간접적으로 푸는 그런 가장 대표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두시고 다음에 굳이 적어도란 단어가 없더라도 그 말이 없더라도 어떻게 돼요? 직접 풀기가 좀 곤란한 상태가 있다면 반드시 전체에서 여사건을 제거하는 그런 방법을 꼭 숙지해도 있어야 된다. 그쵸? 그게 매우 중요하다. 자, 다음 문제 봅시다. 남학생 4명, 여학생 6명 중에서 반장 1명, 부반장 1명을 뽑을 때 다음과 같이. 남학생 4명, A, B, C, D. 여학생은 6명이요. 라지 A, B, C, D. 예, 그렇죠? 얘네들이 남학생이고요. 얘가 여학생이에요. 그렇죠? 1명. 자, 이때 1번 모든 방법을 시작. 여기서 반장 하나, 10명 중에서 반장 하나, 부반장 뽑는 거야. 그렇죠? 1번. 반장, 부반장 막 뽑으면 되는 거니까 그쵸? 반장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입니까? 10가지요. 부반장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요? 얘는 중복 허락하면 안 되죠. 나머지 9명 중에 한번 뽑으면 되겠죠. 세팅 고의 법칙 몇 가지입니까? 90가지 순열 안 써도 된다고. 이게 이제 순열 개념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까? 순열 개념으로 서로 다른 10명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지 않고 2명을 뽑아서 반장 부반장, 부반장 반장, 부반장 반장, 반장 부반장 반장 이렇게 나열한 경우에서 이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계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굳이 이걸 쓰지 않더라도 지금 상태에서 서로 다른 10개 중에서 10가지 9가지 세팅 고의 법칙 이 내용을 알고 있다면 이게 곧 순열 개념인 거야. 이걸 잘 표현하고 나중에 이런 것들을 잘 계산하고 써먹기 위해서 이런 특정한
특정한 고배법칙이 작동될 때는요, 수면을 써주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던 거고, 그렇게 공부했던 거지, 그치? 자, 하여튼 뭐 90까지 쉬워요, 그쵸? 자, 2번 봤더니, 반장, 부반장 모두 남학생을 뽑는 방법이야, 그쵸? 야, 두 번째는요, 반장, 부반장 모두 남학생을 뽑는 거니까 당연히 반부, 이 자리에 다 남학생, 파란색, 남학생, 남학생, 그쵸? 그러니까, 여학생 들어가는데 몇 가지, 여기 네 가지죠? 네 가지? 몇 가지야? 세 가지요? 빰빰 몇 가지? 12가지가 2번 정답이죠. 사실은 3번을 묻고 싶었던 거죠. 3번은요, 자, 반장, 부반장 중 적어도 하나는 여학생이 뽑혀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이 상태라면 이제 봐. 이거 직접 풀 수 있어. 이건 간단하기 때문에 직접 풀어도 되는데, 6건 마무리다. 6건 마무리. 직접 풀면 다음 같죠? 반장 자리, 부반장 자리, 반장, 부반장, 반장, 부반장인데. 자, 반장, 적어도 하나 여자니까요. 반장, 부반장 다 여자가 뽑힐 수 있죠? 첫 번째. 그죠? 다음에, 반장은 여자, 부반장은 남자 이렇게 뽑혀도 적어도 하나 여자 뽑힌 거고. 반장은 남자, 부반장은 여자 이렇게 뽑혀도 적어도 하나가 여자가 뽑힌 거야. 그치? 맞지? 이게 뭐야? 1번, 2번, 3번. 이게 무슨 사건? 빰빰! 배반 사건. 이걸 구해줘가지고 그냥 배반 사건이니까 더해줘도 정답은 나옵니다. 이게 직접 푸는 거야. 직접, 이건 뭐 간단하니까 사실 직접 풀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직접 풀 수도 있다면 풀어도 돼요. 되는데 이제 이게 이거보다는 여사건이 더 편하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봐. 나, 여자, 여자죠? 이거 몇 가지? 이건 여섯 가지, 다섯 가지. 빰빰, 30가지. 얘는요. 여섯 가지, 네 가지. 그쵸? 여섯 가지, 네 가지. 빰빰, 24가지. 얘는요. 네 가지, 여섯 가지. 빰빰, 24가지. 배반사건 더해주면은요. 24, 24, 48에다 3, 78, 78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풀어도 좋지만 사실은 여기 있던 네 번째가 뭐야? 네 번째가 이거죠? 남 반장 다 남자 남자인 경우 다른 건 없잖아요. 아니 뭐 남자 여자 말고 다른 거 없죠 지금. 그러니까 여여 여남 남녀 남남이 네 가지가 단데, 네 가지의 배반 사건이 단데, 이걸 이 세 가지를 구해서 78을 구하지 말고 어? 여사건 이하라는 문제죠. 어떻게 해요? 전체 경우의 수 빰 이렇게. 이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였어? 아까 전체 경우의 수 몇 가지? 90가지잖아, 90가지. 그지? 90가지. 전체 90가지 중에서, 뭐만 구해서요? 유경우,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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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가 반장, 부회장 해먹는 몇 가지요? 여기 12가지요, 그쵸? 이건 몇 가지야? 여기 아까 다시 한번 4, 3 얼마? 12가지요. 전체 90가지에서 12가지를 빼가지고 78을 구할 수도 있지 않냐, 이거지, 그치? 이해가 써요? 따라서 90에서 요 경우, 남남 뽑히는 경우 하나, 12가지를 빼주면 78가지가 적어도 반장 부반장 중에 적어도 하나는 여자가 들어가는 그러한 케이스가 나타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직접 세 가지를 풀어가지고 더하지 말고 전체에서 예외적인 그 사건 나머지 남자 남자가 뽑힌 이 여사건만을 구해서 빼줘서 처리할 수 있냐. 지금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이 여사건의 파워가 별로 크게 작동되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반장 부반장 총무까지만 해도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반장, 부반장, 총무가 되면 어떻게 돼요? 반장, 부반장, 총무요? 여여여, 여여남, 여남여, 남녀여 해서요. 7가지. 남녀니까 8가지 나올 텐데, 반장, 부반장, 총무만 하더라도, 진짜, 괜히 했다. 여여여, 해줄게. 여여여, 여여남, 여남녀, 남녀여, 남녀여, 남녀여. 그 다음에 뭐요? 남남녀, 젠장. 하여튼 이렇게 7가지가 있어요. 7가지를 다 해서 더하느니, 전체 경우에서, 전체, 서로 단 10명 중에 3명을 뽑아서 전체 경우에서 뭐야? 남남남, 남남남, 남자가 반장, 부반장, 총무 다 해먹는 경우만 빼주면 적어도 하나 여자가 뽑힌 경우가 나오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어? 지금은 큰 파워를 못 느끼겠지만 사실은 변수가 하나 더 늘어나는 순간에, 뽑는 사람이 더 늘어나는 순간에 직접 푸는 건 상당히 괴로워지니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여사건을 잘 활용하셔라. 직접 풀다가 막히면 전체에서 그렇지 않은 여사건을 잘 활용하라. 그런 것들의 가장 대표적인 용어가 바로 뭡니까? 적어도란 용어가 있어서 이제 그냥 이게 기계적으로 외우면 안 돼. 적어도는 여사건, 이거는 수학이 아니야. 적어도란 용어가 나와서 직접 풀다 보니까 너무나 젠장 힘들어진 경우가 많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전체 경우에서요 적어도가 나오면은요 나머지 사건을 구해서 빼주면 손쉽게 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마무리 문제다. A, B, C, D 다섯 개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A, B, C 중 적어도 두 개가 이웃하도로 나열하는 방법이었죠. 자, A, B, C, D, E가 있는데 여기 A, B, C 중 적어도 이 A, B, C 세 놈이죠? 특정한 놈들. 요새 A, B, C 세 개 중에서요 적어도 두 개가 이웃하래요. 적어도 두 개가 이웃하라는 얘기는 이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잖아. 봐.
ABC가 몽창 나왔다 이웃하는 경우. 일단 이웃하는 경우니까 자리 바꾸는 건 논외로 할게. 자리 바꿀 수도 있어요. 이렇게 묶을 수도 있겠고요. 적어도 두 개가 이웃하니까 세 개의 이웃해도 상관없죠. AB가 이웃해도 되고요. AC가 이웃해도 되고요. BC가 이웃해도 되고요. 또 뭐 있어요, 사실은? ABC 자리 바꿀 수 있죠? 뭐 BAC, 뭐 BA, CA. 뭐 열나 많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ABC 중에서 적어도 두 개 이상이 이렇게 이웃하는 경우 되게 많다고. 이걸 배반사건 나눠가지고 직접 풀으니까 상당히 피곤한 거야. 그쵸? 그러면 어떻게 풀까요? 아, 직접 푸는 게 이 배반사건 이게 너무나 힘드니까 안 된다고 하지 않았어. 힘드니까는 직접 푸는 걸 포기하는 겁니다. 직접 푸는 건 아닌 것 같아. 적어도란 말이 나왔으니까. 그쵸? 어떻게 할까? 전체 경우에서요. 어떤 경우를 빼줄까요? ABC가 적어도 두 개 이상 이웃하는 거니까 아예 이웃하지 않게. 즉, 뭘 빼줄까? 여사건. 네, 여기다가 ABC가요.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빼주면, ABC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빼주면, 그러면요. 적어도 두 개 이상 이웃하는 경우만 남겠죠. 그쵸? 이해같이. 이걸 이해해야 돼. 반드시. 자, 전체 그냥 나열하는 게 몇 가지입니까? 뾰로롱뾰로롱 몇 팩토리알? 5 팩토리알이 전체예요. ABC가 이웃하지 않는 건 이웃하지 않는 거 배웠었잖아. 일단 이웃하지 않을 때는 기준을 잡고 빈자리 채워야. 기준은 당연히 얘들이 잡아야겠죠. 그쵸? DE. DE를 잡는데 DE가 빰빰 자리 잡는 게 몇 가지거든요? 두 가지죠. 이거 몇 가지? 2 팩토리알. DE도 가능하고 ED도 가능하고 두 가지. 다음에요. 이제는요. 여기 들어갈 수 있잖아. A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세 가지, 다음에 두 가지, 한 가지 곱하기 얼마? 3 팩토리알 이렇게요. 그쵸? 따라서 6, 22, 12가지가 ABC가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12가지밖에 없습니다. 그쵸? 따라서 우리 정답은요. 전체 5팩토리알 120가지에서 12를 빼주면 108번뇌 108가지가 정답이 되겠네. 주관식 문제 됐어요? 자, 이번 유형은요. 어디에 속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속하는 게 아니야. 늘 언제나 등장할 수, 빰빰 갑자기 난데없이 불쑥 등장할 수 있는 거야. 수학 문제 풀 때 이런 거지.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수학문제를 직접 풀라고 했는데 이게 너무나 곤란하고 힘들어 라고 할 때 반대 콜럼버스의 달걀 반대로 딱 떠올릴 수 있는 그 아이디어, 이게 중요한 거야. 직접 풀다가 너무나 힘들고 곤란해, 직접 풀다 막혔어, 그때 우리 뭘 써요? 직접 증명하다 막히면 간접 증명법도 쓰잖아. 이해 가나? 그러니까 직접 문제 풀라고 하는데 이게 막힌 거야.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반대로. 그러면 전체를 우리가 구하기는 쉬우니까 전체에서 그렇지 않은 걸 빼주자 라고 하는 이 생각이 들 수 있냐, 그런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가장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바로 뭡니까? 적어도란 용어라고. 적어도란 말이 나오면은요, 적어도 하나만 만족하면 되는 거니까 열나 많거든. 배반사건 직접 풀려면은 여전히 많으니까 이게 힘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무슨 생각이 빡 떠올라야 돼? 적어도란 단어 또는 직접 풀다가 막혔어 이럴 때 뭐가 빡 떠올라야 돼? 전체에서 여사건을 빼주자 라는 생각이 빡 들길 바래.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